감자볶음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냉장고 털이에요.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 뭐든지 들어가도 다 돼요. 그렇고 알팡달팡 썰어주세요. 양파, 당근 있으면 당근도 조금 넣으세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얄팍얄팍하게. 돼지고기 기름기 없는 부위 조금만 있으면 넣으세요. 많이 없어도 돼요. 없으면 그냥 하셔도 맛있어요. 이거는 앞다리살. 얄팍얄팍하게 썰어주세요. 다른 재료하고 잘 어울리게. 청경채를 씻어 물기를 쭉 뺀 다음에 반으로 잘라주세요. 요스럭에다가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 불을 켜서 강불로 해주셔야 돼요. 청경채를 살짝 볶을 거기 때문에 이게 불이 약하면 절대 안 돼요. 넣고요. 이때 청경채가 많으면 나눠서 볶으세요.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볶으려고 하면 이게 이쁘게 안 볶인단 말이에요. 불 조금만 죽으면 돼요. 숨이 딱 죽었죠? 그러면 빨리 건져내세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이거는 짜장가루예요. 이거를 물로 개둘 거예요. 2스푼 정도. 조금 남으면 뭐 할 수 없고. 물은 짜장가루가 살 풀릴 만큼 하면 돼요. 이렇게. 때달하지 않게. 요 정도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요스럭에 충분히 기름을 두르고요. 마늘을 한 스푼만 넣으세요. 불을 살짝 낮춰서 마늘향이 올라올 때까지 좀 볶아주세요. 마늘향이 올라오죠? 그러면 이때 돼지고기를 넣으세요. 볶으세요. 돼지고기가 다 익게. 불은 강불에서 약간만 줄여주세요. 마늘이 탈 수 있으니까. 이렇게 돼지고기가 완전히 익어야 돼요. 이때 돼지고기가 다 익으면 감자, 당근 넣으세요. 그리고 볶아주세요. 감자도 살짝 익기 시작하잖아요. 불을 조금 줄이세요. 완전히 익혀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이때 만약에 탈 것 같다 그러면 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줘도 좋아요. 이렇게 볶고 있지만 감자가 하나도 안 깨지잖아요. 짜장갈의 정도는 이 정도면 돼요. 물그릇만이. 이게 금분이더 커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. 요게 간도 다 맞추고 농도도 다 맞추는 거예요. 참기름 비리리. 요렇게 두면 마지막 다 잘 익어요. 감자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이게 냉털인데 정말 훌륭한 요리 같죠?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